이게 실제로 보면 개방감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와.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의 차박 캠핑을 선호하시나요? 저처럼 현실 차박 캠핑? 아니면 감성 차박 캠핑? 아마 감성 차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감성으로 유명한 캠빌에서 새로운 차박 텐트를 출시했습니다. 대표님을 모시고 한번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 거의 6개월 만이죠?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캠빌 대표 우혜묵입니다. 그 욱바 TV 이제 구독자님들께서 네네네. 저희 그 저번에 영상을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조회수 압박 주시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저번 조회수 한 23만 정도 나왔더라고요.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네. 오늘도 그만큼 좋은 텐트를 소개해 주시면 맞습니다. 조회수도 잘 나오겠죠? 네. 여러분 믿습니다. 자, 대표님. 이 가방인가봐요. 네, 맞습니다. 아까 무게를 들어보니까 약 11kg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성인 남녀가 들기에는 적당한 무게예요. 네. 자, 오픈해보니까 네. 이게 뭐예요? 이제 이게 우레탄 창입니다. 아, 우레탄 창. 네, 추가 우레탄 창이고 이제 이게 그라운드 시트. 그라운드 시트. 네, 그리고 이제 폴대가 들어가 있는 폴대 가방이 따로 폴대.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바로 이제 텐트 본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범퍼 가드는 따로 없네요. 네, 범퍼 가드가 저희가 필요가 없는 이유는 네네. 도킹 시스템이 차 밑에까지 한 번에 감싸주기 때문에 따로 아. 범퍼 가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아, 일체형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차박 텐트 같은 경우는 메인 폴 3개, 보조 폴 하나, 그래서 총 4개의 폴로 설치가 되고요. 설치는 진짜 간단합니다. 한번 볼까요? 네. 대표님, 말로만 하시면 안 돼요. 네, 실제로도 그쵸. 편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일단 텐트 같은 경우는 메인이 되는 곳을 일자로 놔두시고 네. 서브로 들어갈 부분 이렇게 총 3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네네네. 그럼 이제 폴대를 조립을 해볼게요. 아, 여기는 이제 도킹을 시키기 전에 먼저 폴대를 조립하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폴대를 먼저 조립을 하고 끼우기만 하면 돼서요. 당연히 폴대는 조립하고 끼워야죠. 네. 그렇죠. 대표님, 이것도 조립할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숙련된 제가 설치했을 때는 4분 30초가 딱 걸리더라고요. 아, 4분 30초. 네. 대표님, 이거 조립하는 김에 이 폴대 재질은 어떻게 돼요? 일단 이 재질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이고요. 알루미늄. 네. 그리고 16파이에서 굉장히 튼튼한. 오. 튼튼한 그 두께감도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있을 겁니다. 어, 튼튼해 보여요. 네. 메인 폴대는 3개가 있고요. 네. 그리고 보조 폴대. 아, 보조 폴대 네, 하나랑? 이거는 좀 이따 나중에 좀 이제 신기한 모양이 될 겁니다. 이 하나로. 아,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돼요. 기대해 볼게요. 네. 네, 폴대 보시면 이제 색상이 있어가지고 이 색상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사이드 부분. 여기는 앞 뒤가 없어가지고요. 네네. 네, 바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이 텐트를 좀 빠르게 편하게 설치를 하고 싶으면 이 앞쪽에 보면 웨빙이 있습니다. 웨빙이 있어가지고 살짝만 박아주시고 그러니까 먼저 출입구 쪽을 팩다운 한다, 그죠? 네, 맞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돼야지 텐트가 설치를 할 때 움직이지가 않아가지고 네네네. 설치하기가 더 편합니다. 그럼 여기도 잡아 땡긴 다음에 아주 살짝만 박습니다. 왜냐면 다시 뽑을 거기 때문에 아, 가설치네요. 네, 가설치 이렇게만 네네. 해주신 다음에 센터에 하나를 먼저 아일렛에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부터 네네네. 네. 슬립을 잡고 쭉 잡아 땡기면 설치가 더 쉬워요. 이거를 고정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풀러져 있는 상태에서 폴대를 결합하기에 쉬워지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이거를 다시 잡아 당겨서 그 높이를 텐션을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자 폴대를 연결해 줄 건데요. 텐트를 앞에 아일렛을 한쪽 여기도 고정을 해줍니다. 네네네. 그 다음에 잡고 쭉 슬리브를 잡아 당겨줍니다. 이쪽에 있는 아일렛 고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쭉 잡아 당기고 아일렛에 고정합니다. 이제 거의 끝난 겁니다. 이렇게 아, 하고 바로 손에 이렇게 네. 하니까 이렇게 하면 바로 일단 1차 자립은 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후크를 껴주면 됩니다. 껴주고 제가 네. 설치를 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빼놓은 상태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서는 텐션을 준다. 네. 왜냐면 이게 없으면 텐트를 설치하기에 진짜 힘들거든요. 아, 네네네. 그래서 풀렀다가 다시 장착하실 때는 쭉 이렇게 끝까지 당기면 돼요. 네, 잡아당기면 됩니다. 그럼 이제 라인이 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보조폴
아, 보조폴의 역할이 여기구나. 네, 맞습니다. 보조폴을 넣어주시고, 아, 여기 구멍에? 네, 구멍에 넣어준다. 있고, 이거를 잡아 당겨서. 펜틸! 펜틸입니다. 좀 이따!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자리를 잡아준 다음에, 네, 바로 차량 도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덮어줍니다. 오.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 두 가지 이 선으로 차량이 더 밀착하게 하는데요. 네네. 일단 처음에는 이제 루프랙이 있는 SUV가 많잖아요. 네네네. 그 같은 경우는 루프랙에 껴서 이렇게 고정시켜주면 되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쭉 잡아 당겨주면, 아, 이 공간이 이제 밀착이 됩니다. 이렇게 차 밑에 쪽에 버클이 또 있어요. 네네네. 이 버클을 연결을 해준 다음에 쭉쭉쭉 잡아주시면 하단이 뜨는 곳이 없어져요. 완벽히 도킹이 됩니다. 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와. 제가 좀 이따가 차에 들어가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 부분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고리가 있어가지고 한번. 사실 그건 안 해도 되죠? 네,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바람이 많이 불거나 그럴 경우는 이제 하는 게 좋고요. 사실은 이게 없고 이것만 있어도 차량이랑은 이제 고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 공간, 도킹되는 공간도 죽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팩을 다운을 하면 공간이 생깁니다. 아, 원래 보통 차박 텐트 보면 여기 공간 다 죽거든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거기 살리셨구나 또. 네, 여기를. 자, 대표님 완성이 됐어요. 자, 텐트 설치는 여기 보니까 팩 앞에 두 개 그리고 정면에 두 개.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람 안 불 때는 네 개만 되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여기도 이제 웨빙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팩다운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공간에도 다 팩다운을 할 수 있게끔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아, 고리는 많이 만들어 두셨네요. 네, 왜냐면 바람이 이제 텐트가 바람이 제일 약하거든요. 이런 가이라인도 군데군데 있어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팩다운을 하면 텐트가 안정적이죠. 네, 그러면 이제 도킹 부분부터 천천히 자세히, 네, 살펴볼까요, 이제? 네. 일단 도킹 부분은 이게 이제 덮개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도킹 시스템, 오픈 지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탈부착이 됩니다. 근데 이제 누수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이제 크게 덮개를 제작해놨고요. 대표님, 이거 살짝 걱정되는 건, 네, 트렁크에 이렇게 빗물이 흘러서 여기로 누수는 없을까요? 높이가 이제 이 폴대가 잡아주기 때문에 빗물이 흐르다가도 올라오진 않고 여기서 이렇게 흘러내리겠죠. 사실 도킹 방식은 모든 분들이 만족할 만한 제일 좋은 방식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다 보면 개방감이 엄청 커 보여요. 네네. 먼저 여기 엄청 큰 창이 두 개가 있고 여기는 또 창문인가 봐요. 네, 이 위에는 창문인데, 네네네, 제가 이제 차박을 하면서 좀 불편했던 게 앞에만 출입문이 있으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양옆에 이것도 출입문이 됩니다. 아니, 실제로 차박하다 보면 이쪽 문으로 훨씬 많이 써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여기도 출입문이 이렇게 됩니다. 와우. 네.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네, 안쪽은 좀 이따 공개해드리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런 부분에도 다 이제 찍찍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부착이 됩니다. 아, 벨크로를 하나 더 처리해주셨네. 네. 네. 왜냐면 밑부분에 벨크로가 없으면 이렇게 펄럭펄럭거릴 수밖에 없거든요. 대표님, 또 이 부분이 인상 깊은데, 네, 사실상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걸 넣은 이유는 저는 이제 약간 차박을 하고 갈 때는 항상 그 풍경을 개방감 있게 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안에서 온기를 돌게 해야 되지만 여름철에는 바람이, 아, 그렇죠, 많이 구멍에 있어야 되잖아요. 순환이 돼야 돼요. 네, 순환이 돼야 돼서 큰 창문이 이렇게 양쪽으로 있으면 바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시원해지죠. 스커트 같은 경우는 저희 여기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게 이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출입문이기 때문에 통으로 가면 스커트가 들뜰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이 스커트가 이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 하면 겹쳐서 쓸 수, 네, 있게. 겹쳐쓸 수 있습니다. 자, 대방의 전면. 네, 대방의 전면입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게 벤틸이 눈에 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텐트를 제작했을 때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차박 텐트나 이제 텐트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이런, 그렇죠, 것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그래서 공기순환이나 벤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벤틸도 벤틸이지만 그 딱 봐도 전면 문이 굉장히 커요. 네, 맞습니다. 보면 보통 텐트가 거의 이렇게 끝까지 지퍼가 있지 않아요. 네. 요 가운데 정도에 이렇게 조그맣게. 네, 맞습니다. 개방감에 굉장히 중점을 두신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대표님? 네. 이 중간중간에 벨크로가 있는 이유는 그 문이 펄럭거리지 말고.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일단 메쉬도 한번 같이 열고 한번, 네네네, 고정을 해보죠. 와, 창문 진짜 크다. 네. 아,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지금 이 개방감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보면 여기 폴 끝까지 다 개방이 돼요. 보통은 보면 여기 펄럭펄럭거리면서 이만큼 남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이 여기 이제 폴대까지 완전히 싹 다 개방이 된다는 점. 네. 겉모습은 잘 살펴봤고 이제, 네,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 보시죠. 와, 크다. 예. 네, 이 높이. 와, 제 키가 186이거든요. 근데 보통 가운데에서는 안 닿이는데, 네. 일로 가면 닿아요. 그쵸. 딱 거의 끝쯤 했으면은 딱 닿이는 수준이에요. 자, 대표님. 네. 텐트 사이즈는 어떻게 될까요? 네, 텐트는 여기 기점으로 네. 입구까지 3m85고요. 여기의 넓이는 3m45입니다. 그리고 이제 높이 같은 경우는 2m20. 와. 제일 높은 데가 2m20까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텐트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죽는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텐트는 이만큼 길지만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 쓴다. 그럼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 텐트 같은 경우는 죽는 공간이 거의 없어가지고 거의 끝까지 다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다른 텐트 보면 여기는 넓은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그렇죠. 공간이 좁잖아요. 네, 사용을 못하죠. 그렇죠. 이렇게 줄어드는 네. 시스템인데 여기도 보면 거의 저 큰 크기를 유지하면서 조금씩 좁아지는 모습을 네, 볼 맞습니다. 수가 있어요. 개방감 하나는 진짜 인정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름에 공기순환이 엄청 잘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목적으로 이제 창문도 되게 크게 냈고 개방감을 위해서. 차박 텐트에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도킹이 얼마나 밀착이 잘 되는지. 도킹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저기 떠있는 공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샘플이어가지고 15cm 정도 짧게 나온 거고요. 네네네. 15cm가 더 길어져서 타이트하게 그럼 이제 공간이 최소화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지금도 거의 도킹은 밀착된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창문 때문에 살짝 뜨는데 이게가 더 길어진다 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을 볼게요. 네. 일단 제가 차박 텐트 썼을 때 그게 제일 귀찮더라고요. 범퍼 가드를 설치하고 아, 그렇죠. 뭘 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신 밑에 보시면 밑에는 거의 차박 텐트 도킹에서는 꽤 준수하게 도킹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일렛도 있어요. 네, 여기에 이제 배수구가 있어가지고요. 물이 이쪽으로 빠지는 구멍이 있고 그리고 이 앞에 여기 보면 줄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걸 올려서 여기에 고리를 거시면 더 완벽하게 밀착이 됩니다. 밀착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없네요. 네. 이 도킹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은 트렁크를 닫더라도 고정이 됩니다. 아, 맞네. 네. 아, 위에서 잡아주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트렁크를 이렇게 닫고 트렁크를 닫아도 도킹은 유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트렁크가 조금 튀어나와 있는데 네. 이건 왜 그래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샘플이어가지고 좀 짧게 제작이 돼가지고 지금 이게 조금 튀어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본품은 구매하시면 전혀 이런 현상은 없으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샘플이라서 그래요. 네. 네, 여기도 그리고 메쉬가 있고 그리고 원단도 있어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다 보면 스커트를 잘 빼놓으셨어요. 네. 여기도 바람이 안 들어올 수 있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제일 조명을 쐈을 때 제일 잘 퍼질 수 있는 공간에 오링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조명 또는 선풍기 같은 게 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이런 디테일에 저는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여기도 창문을 크게 냈지만 빗물 커버가 바깥쪽에 아, 되게 맞네요. 크게 있어가지고 빗물 유입을 최소화할 수 아, 있게끔. 네. 여기 열었는데 여기 그만큼 또 원단이 또 있네. 그쵸. 저는 제일 제가 좀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이 벤틸인데 벤틸을 일반적인 벤틸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열면 그 조절을 못해요. 고리 형태로 되는 네, 게 고리 많아요. 네, 네네, 고리 형태. 근데 이제 이 벤틸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오늘 반 정도 순환을 하고 싶다. 그럼 이 정도만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니면 100% 아니면 뭐 30% 막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신경 쓰는 부분은 이제 주머니. 메쉬 주머니. 네, 메쉬 주머니 이제 테이블 여기 있을 것이고 이제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생활을 많이 하실 거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핸드폰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점 이것도 이제 저희가 신경 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바느질부를 한번 살펴볼게요. 좀 밝은 색이어서 여러분들이 볼 때 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자세히 제가 볼 때는 바느질은 꼼꼼히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실링부 심실링 처리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 되어 있어요. 여기 아래에 보니까 고리가 있는데 저거는 이제 그라운드 시트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라운드 시트를 이제 밑에만 있는 그라운드 시트를 만들까 하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텐트의 효과를 낼 수 있게 그라운드 시트가 밑에 바닥에 깔리고 한 15cm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뭐 이제 벌레나 아니면 빗물이 튀길 때 유입되는 게 최소화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레탄 창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우레탄 창도 저희는 오픈 지퍼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빈틈 없이 우레탄 창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쪽에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쪽 아 위에도 돼 있네요. 네. 잡아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잡아서
밑으로 내려주시고 반대도 오픈 지퍼를 껴주신 다음에 쭉 내려주시면 우레탄 창은 바로 설치가 됩니다. 아, 좋다. 네. 아, 그리고 위에 이제 벤틀 딱 있고. 네, 맞습니다. 완전 동계쓰기 딱인 것 같아요. 네, 동계에서도 진짜 사용할 수 있게 진짜 좋습니다. 아, 자, 여러분들 한번 개방감을 느껴보세요. 이게 실제로 보면 개방감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와. 옥캠장에서 차량 없이 쓰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단독 쉘터가 되는지 한번 네. 보여주세요. 대표님. 네, 그럼 제가 잠시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도킹 시스템, 이 도킹 부분을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돌려주면 아까 방지했던 거를 문을 닫아주고 지금 도킹 시스템을 빼주시면 완벽하게 쉘터형이 됩니다. 완전 자립이 되네요. 네. 그리고 여기도 아까 지금 비물 커버가 있었던 것들이 또 지퍼들을 다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수 같은 부분은 조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차박 텐트로도 괜찮지만 그냥 단독으로 사용해도 굉장히 이쁜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1박 2일이나 2박 3일을 오든 뭔가 차를 움직일 때 그때 텐트를 뭐 다 철수하고 아니면 이제 가기 힘들잖아요. 그럴 네네. 때 그냥 자립이 되니까 그대로 차로 가서 장을 보시고 오셔가지고 다시 차를 연결하시면 된다는 거. 자, 대표님. 네. 카라반 텐트 스펙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스펙 같은 경우는 150 데니아에 3000 PU 코팅이 되었습니다. 네네네. 자, 대표님. 네. 일단 테이블이랑 의자 세팅을 해봤어요. 네. 앞에가 엄청 남아요. 네, 4인 기준으로 쓰시기에는 굉장히 이제 이 앞에 뭘 놔두더라도 이제 활용할 공간이 엄청 많이 남죠. 자,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에서도 네. 이만큼의 공간이 남습니다. 하나, 둘, 셋. 이제 이너 텐트 쓰고 싶은 분들은 이너 텐트 하나 작은 거 네, 그렇게 해도 네,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대표님, 이 카라반 텐트 네. 제일 중요한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거 가격 같은 경우는 텐트 본품은 지금 와디즈에서 펀딩 진행가로는 42만 9천 원이고요. 42만 9천 원. 네. 네. 그리고 우레탄 창이랑 그라운드 시트는 별도로 5만 9천 원, 5만 9천 원입니다. 그러면 와디즈 펀딩이 끝나면은 네, 이제 와디즈 펀딩에서는 조금 더 이제 가격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끝나면 가격이 네. 조금 더 상승이 된다. 네, 맞습니다. 형님, 저는 사실 네. 원래 캠빌이 카크닉이란 이제 트렁크 텐트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서 사실은 끝일 줄 알았어요. 네. 그냥 일반 중국산 싸구려 텐트를 네. 수입해서 그냥 설치하는 그냥 여러 개의 업체 중에 하나구나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텐트를 개발하실 줄은 네. 몰랐어요. 저도 이제 텐트를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텐트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씩 키워가지고 세상에 없는 텐트도 만들어 보고 싶었고 그리고 이 텐트가 왜 카라반 텐트인 줄 아시나요 혹시? 모르겠어요. 네, 이제 이게 제가 원래 카라반을 너무 사고 싶었어요. 아, 카라반을 너무 사고 싶은데 사실 가격 관리부터 시작해서 그런 게 너무 힘들어서 그 카라반 모양을 본 떠가지고 만든 텐트여서 아, 이 텐트를... 그래서 카라반 텐트. 네, 그래서 카라반 텐트입니다. 그리고 대표님 아까 저랑 화장실 가면서 살짝 말씀하셨는데 네. 이런 거 말씀해도 네네 괜찮습니다. 되나요? 네, 저는 놀랬던 게 텐트 구매 고객들한테 또 다른 색다른 걸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캠빌은 약간 그냥 텐트를 파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약간 추억을 같이 살 수 있는 텐트를 파는 업체이고 싶어가지고 지금 준비 중인 거는 이제 캠핑장 몇 군데랑 이제 협약을 해가지고 저희 이제 캠빌 텐트를 구매하신 분들 한해 이제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한 자리 두 자리 정도 지금 계속 이제 캠핑장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네, 맞습니다. 조금이나마 저희 캠빌 텐트를 구매하신 분들은 약간 캠핑을 가실 때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캠핑할 수 있게끔 약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건 준비 중이지. 네, 아직 준비 확정하진 않았죠. 네, 대표님. 맞습니다. 근데 최대한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왜냐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캠빌의 카크닉 텐트 이후로 이제 카라반 텐트라고 이제 두 번째 텐트가 출시가 됐는데 정말 이제 디테일 부분에 정말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차박을 하면서 불편했던 점, 제가 불편했던 점들을 안 불편하게끔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 아니면 저희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캠빌은 여러 가지 텐트 그리고 계속 소비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수정하고 좀 더 발전하는 브랜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빠 그리고 캠빌 대표 오해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